두바이 지역에서 파일럿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. 이전에는 한국에서 한 7년 정도 기자 일을 했었습니다. 현재 미국 로스쿨에 재학 중인 건 맞고요. 안녕하세요, YTN 독자 여러분. 저는 현재 YTN 월드에서 해외 리포터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원유한이라고 합니다.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아니었어요. 한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이제 비행 유학을 가서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따서 돌아와서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케이스인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시 2017년도부터 제가 이제 파일럿 공부를 시작했는데, 뭐 이래나 저래나 사실 공부라는 게 다 힘드니까 한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남들이 이제 가지 않은, 어찌 보면 되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두바이라는 중동의 한복판에서 시작한 게 낫지 않으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, 그렇게 해서 결심을 하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. 두바이라는 곳은 굉장히 재밌는 도시입니다. 전 국민의 90%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. 10%가 현지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세계 각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, 당연히 언어는 영어입니다. 두바이는 촬영 규제가 매우 심하고요. 여기서는 허락을 받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촬영을 못 한다고 보면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해외 리포터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항상 고생하는 부분입니다. 현지법을 규정하는 측면에서 그 수준에서 예, 적당히 취재를 하는 것, 그 외줄타기를 잘하는 것이 여기에서의 이제 애로사항이라면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항상 마스크를 썼는데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어 답답했고, 중증이 아니면 병원을 갈 수 없다는 점에 무섭기도 했습니다. 앞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두바이의 생생한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World 원유한입니다. 영상이 나가고 나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. 네, 사람들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, 아 정말 와, 힘들었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,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, 예, 뭐 다른 뭐 후유증은 없는 것 같고, 예, 너무 뭐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. 아 근데 당시에는 조금 힘들었는데, 아 이게 참 그래도 안 걸리는 게 최선이죠. 특히 타지에서 아프면 되게 서럽거든요, 이게 사람이. 아 진짜 비추천합니다. 조심하세요. 저의 이제 개인 목표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법에 정통한 파일럿이 되는 게 목표고, 배우는 게 즐겁고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게 즐겁기 때문에 도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안정된 직장 이런 것들을 이제 30대 이제 초반 때 이제 그런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압박감,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, 또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 사귀고 새로운 직업을 얻고,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라면 또 못했을 경험들이거든요. 일단 뭔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고 자신이 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냥 저지르고 뒷수습은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, 그게 이제 해외 리포터가 되든 다른 일이 되든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무조건 저질러 놓으면 놓고 하면 안 되겠죠. 뒷수습도 잘해야 되긴 하는데 말이 그렇다고요.